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장 유체 연습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다음 중 어떤 상태가 표면에 수직이지 않은 힘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 자, 표면에 수직이지 않은 힘.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요 테두리 안에 있는 게 뭐 기체건 액체건 고체건 아무거나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수직인 힘이 아니라 요런 힘이 아니라 이런 힘이 가해진다. 액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밀려나가겠죠. 형태가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표면에 수직이지 않은 힘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건 고체밖에 없습니다. 뒤에 답이 아마 해설이 잘 좀 틀리게 나와 있을 텐데 답은 3번 고체만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자, 뭐 그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2번 보시면 고층 건물의 유리창의 크기가 가로 2m, 세로 2m, 넓이는 6제곱미터죠. 이럴 때 건물 밖의 기압이 0.998 기압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안쪽 기압이 1 기압으로 유지될 때, 자, 기압 차이만큼 힘이 작용하겠죠. 그러니까 건물 안쪽이 1 기압, 그 다음에 바깥쪽이 0.998 기압. 요 차이만큼 요 유리창에 힘이 작용을 하는데, 힘의 크기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까? 안쪽 기압에서 바깥쪽 기압의 차이만큼에다가 뭘 곱하면 돼요? 넓이. 이렇게 곱하면 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숫자를 집어넣고 계산해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1기압이 조심하실 건 1기압이 자, 몇 파스칼이죠? 1.013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이고 요 파스칼이란 단위는 뭐와 같냐면 뉴턴 퍼 미터 제곱과 같죠. 그래서 넓이가 제곱미터로 주어져 있으면 요 파스칼로 고쳐가지고 예, 넓이를 곱하면 뉴튼이라는 단위가 나오는 거죠. 계산을 해보시면 답이 한 1200뉴턴 정도 된다는 거 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다음 중 이상 유체 성질이 아닌 것은 자 유체는 항상 높은 압력에서 낮은 압력으로 흐른다. 여기서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질량의 흐름 비율이 항상 일정하다. 이거는 이상유체 성질 중에서 어떤 가정을 의미하냐면 정상상태. 어떤 테두리 안에서 자 이렇게 관이 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이물을 이렇게 어떤 유체 시스템을 잡았을 때 흘러 들어온 질량과 흘러나간 양이 언제나 일정하다. 정상상태를 의미했죠. 그 다음에 부피의 흐름 비율이 항상 일정하다. 이게 이제 연속방 정식이었습니다. A1V1이 A2V2와 같다. 요 식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A1에, 자, 요 1번 지점을 흘러가는 속도란 델타 X1 나누기 델타 T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 A2 곱하기 V2를 했는데 이 V2란 요 2번 지점에서 흘러간 길이 델타 X2를 시간으로 나눈 게 바로 V2죠. 그럴 때 요 분자들을 잘 보시면 이게 뭐라고요? 흘러 들어온 부피예요. 그죠? 단면적 곱하기 길이 했으니까. 흘러 들어온 부피. 요건 흘러 나간 부피. 그래서 요 양변이 같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흘러 들어온 부피와 흘러 나간 부피가 같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식으로도 잘 기억을 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이게 뭘 의미하는지 또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라번 유체의 밀도가 항상 일정하다. 자, 밀도가 일정하다. 좁은 쪽으로 들어갔을 때 압축되면 안 되죠. 이게 이상유체의 조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비압축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답은 가번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4번 보시면 밀도가 물의 2배이며 질량이 예민 바위가 자 수족관, 물로 채워진 수족관 맨 아래 이렇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위나 쇳덩이 묵직하죠. 그렇죠? 그렇다고 부력을 안 받는 건 아닙니다. 뭐 이렇게 가벼운 놈들만 부력을 받는 게 아니라 부력을 받는데 왜 가라앉는다고요? 부력보다 얘가 받는 중력이 훨씬 세기 때문에 가라앉는 거죠. 그래서 밑면이 바위에 미치는 수직항력이 얼마냐 이걸 구하라고 하는 게 문제인데 자 수직항력은
어떤 물체가 면에 놓여 있을 때 면이 바닥을 누르는 힘의 반작용이에요. 예. 요게 수직항력.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종류의 힘이 작용하지 않고 예, 중력만 작용한다고 했을 때 자, 중력만 있을 때는 당연히 그리고 요 면이 수평면이라면 수직항력은 중력과 같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수직항력은 항상 중력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안 되죠. 네. 왜냐하면 이쪽으로 만약에 사람이 물체를 들어올린다 그러면 들어올리는 힘이 없을 때는 중력만큼의 세기로 물체가 바닥을 누르겠지만 들어올리는 힘이 있으면은 들어올리는 힘만큼 바닥을 누르는 힘이 약해지고 요만큼의 수직항력이 되는 거죠. 자, 예. 이런 게 존재할 때는 꼭 중력과 같지 않다라고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자, 이 문제의 경우에 들어올리는 힘에 해당하는 게 바로 부력이죠. 예. 그래서 이 문제에서 질량이 라지 M이고 자, 이걸 부력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원래 부력은 어떻게 결정된다고요? 물의 밀도에다가 요 물체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를 곱하면 요게 물체가 밀어낸 물의 질량이에요. 거기에다 중력가속도를 곱하면 물체가 밀어낸 만큼의 물의 무게가 되는 거죠. 그만큼 반대 방향으로 부력이 생기는데 자, 그런데 요 물체의 경우 어떤 조건이 주어져 있냐면은 밀도가 물의 밀도의 두 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체의 밀도로 요걸 바꿔주면 어떻게 됩니까? 물체의 밀도는 물의 밀도의 두 배니까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은 2분의 rho vg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왜 이렇게 바꿨느냐? 보기가 large m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요 rho 곱하기 v가 이제 물체의 질량으로 바뀐 거죠. 물체의 밀도 곱하기 물체의 부피 했으니까 2분의 mg로 바뀌었고 이 부력이 바로 2분의 mg만큼 작용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직항력은 물체의 무게에서 부력인 2분의 1 mg만큼 뺀 거. 이게 바로 수직항력이 된다는 거죠. 그 계산 과정 자체는 뭐 별로 어렵지 않은데 요 수직항력이라는 게 어떻게 결정되는지 여러분들 고정관념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무게만큼 작용한다. 항상 그런 게 아니라는 거. 그걸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다음과 같은 용기에 물을 담고, 자고, 자, 그림을 그려보죠. 커다란 물탱크죠? 커다란 물탱크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네. 물이 이렇게 담겨 있는데, 요 수면으로부터 H인 곳에 구멍이 뚫려 있죠? 그걸 막아놨다가, 이걸 열어요. 그러면 물이 나오는 속도가 2m/s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물이 아니라 수은을 담고 마개를 열었다. 그러면 수은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속도가 얼마겠느냐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수은의 비중. 비중은 뭐예요? 비중이란 물의 밀도를 기준으로 잰 다른 물질의 밀도. 이게 비중이죠. 그러니까 수은의 밀도는 물의 밀도의 13.6배 그냥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주어져 있으니까 이제 계산을 막 열심히 하실 텐데 하지 마시고 그냥 답이 물과 똑같다 이렇게 찍으시면 되는 거죠. 네. 자, 왜? 우리 지난 시간에 이미 베르누이 방정식 적용해가지고 얼마의 속도로 뿜어져 나오는지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나온 식을 적어보면 뭐였냐면은 여기서 뿜어져 나오는 속도가 V라고 했을 때 2분의 1 rho v 제곱은 rho gh와 같다. 해가지고 밀도와 무관하게 속도가 어떻게 결정된다고요? 2gh의 제곱근으로 결정이 됐었죠. 이 과정에서 밀도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이 문제를 푸는 핵심이죠. 그러니까 뭘 넣던 간에 높이하고만 관계가 있다 이거죠. 근데 상식적으로 어떠십니까? 수는 훨씬 무겁죠. 무거우면 더 세게 뿜어져 나올 것 같은데 그런가요? 근데 묵직한 만큼 어때요? 묵직해서 속력이 또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 예? 묵직한 만큼 센 힘으로 밀지만 묵직한 만큼 느리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상쇄가 돼가지고 물이 뿜어져 나오는 속도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찌부러질 수 있는 플라스틱 주머니 속에 비중이 1.02인 포도당액을 담아서 환자의 팔에 정맥 주사를 하고자 합니다. 자, 정맥 속에서 평균 혈압이 1.33 곱하기 10의 4승 파스칼로 주어져 있고, 예, 팔 위로 이 주머니, 예, 포도당이 담겨 있는 주머니를 얼마나 높이 들어야 이게 들어갈까 하는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포도당 쪽에 압력이 커야 이쪽 혈액 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요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포도당 주머니가 있고 이제 팔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게 이제 1번 위치, 2번 위치. 근데 정맥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혈액이 흐르는 속도가 거의 0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잘 알고 계시나요? 동맥 쪽은 심장이 팍팍 눌러줘 가지고, 예, 혈류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이게 동맥을 지나서 피가 모세혈관으로 쭉 들어가죠. 그럼 속력이 거의 뭐 느려졌다가 모세혈관에서 나오는 피가 정맥으로 모여서 이제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는 건데 어쩔 수 없이 밀려가지고 정맥에 있는 피는 흐르는 겁니다. 동맥 쪽에서 쭉쭉 밀어주면 그냥 밀려서 흐르는 거지 지가 속도를 가지고 있진 않다 이런 가정을 하시면 되고 속도 거의 없고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이 높이 차이에 의한 압력이 그대로 요 포도당 주머니가 미치는 압력이다. 그래서 로 GH가 이 정맥 속에서의 압력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제 포도당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냥 같다고 놓고 높이 H를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밀도가 1.02. 요게 비중으로 주어져 있는 겁니다. 물의 밀도 MKS 단위에서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요런 건 알고 계시는가요? 1세제곱센티미터 속에 들어있는 물의 질량은 1g. 그죠? 그래서 물의 밀도를 CGS 단위계로 표현하면 1이에요. 근데 이걸 MKS 단위계로 바뀌면 좀 숫자가 커지죠. 1세제곱미터당 몇 킬로그램 들어있을까? 1세제곱미터는 가로, 세로, 높이가 1미터 속에 엄청난 양의 물이 들어있습니다. 1톤 들어있어요. 그죠? 1000킬로그램이에요. 요거에 1.02배다. 요걸, 요 값을 집어넣어야지, 예, 답이 미터로 나오죠. 그래서 답이 아마 한 1.3미터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130cm 이렇게 답을 고르시면 되는 거죠. 요게, 요렇게 바뀌는 거 이해가 되시죠? 1미터가 100cm니까 분모에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1kg은 1000g이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서 결국은 10의 세제곱만 남게 되는 거죠. 분모의 마이너스 3승이 세제곱으로 올라가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7번 보시면 자 다음 그림과 같은 수압 압력 이거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습니다. 예. 파스칼의 원리 압력 지렛대다 이런 개념으로 공부를 하셨는데 압축 공기가 자 15킬로톤의 무게의 차를 들어올렸습니다. 차를 들어올리는 피스톤의 지름이 얼마라고요? 36cm. 그러면은 압력, 압축 공기 압력이 얼마겠느냐? 자, 이런 거죠. 이쪽 넓이가 작고 이쪽 넓이가 클 때 이쪽에 큰 힘이 나온다. 이거였죠? 네. 왜? 파스칼의 원리에 의하면 가해준 압력만큼 똑같은 크기 압력이 나온다 이거였으니까 예. 그래서 식이 이렇게 표현됐었습니다. 가해준 압력은 나오는 압력과 같다.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게 뭐냐 하면은 차의 무게가 15킬로톤 킬로톤이 아니라 뉴튼이죠. 15킬로 뉴튼 그 다음에 넓이는 뭐가 지름이 36cm로 주어져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계산하시면 돼요? 0.18m 반지름이 0.18m에다가 뭘 곱하죠? 파이 곱하고 제곱하면 이게 넓이에요. 이거 계산하시면 저쪽 넓이 몰라도 돼요. 왜? 문제에서 압력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이 압력과 같은 크기에 이거 구하라는 겁니다. 이거 각각 몰라도 돼요. 그래서 그냥 15kN 나누기 요 단면적 하면은 바로 구하고자 하는 압력이 된다.
그래서 아마 150kPa 정도가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 8번 보시죠. 자, 그림과 같이 소화전에 호수를 연결해가지고 여기서 수직 방향으로 물줄기를 뿜어 올립니다. 물이 올라간 최고 높이가 15m로 주어져 있어요. 이때 소화전에 필요한 대기 압력 얼마냐, 이걸 구하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대부분 이제 유체 문제가 일반 물리 수준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은 베르누이 방정식 풀면 되죠. 여기서 이제 뿜어가지고 얼마만큼 올라갔습니까? 15m. 여기서부터 15m 올라간 거예요. 자, 그래서 베르누이 방정식 적어보죠. 여기가 1번 지점, 여기가 2번 지점 해가지고 1번 지점에서 P1 더하기 2분의 1 rho V1의 제곱 더하기, 자, 1번 지점을 높이의 기준으로 잡으면 그냥 0으로 보시면 되고 2번 지점의 높이는 그냥 15m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지점 요 무게에 의한 압력항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P2에다가 자,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이제 2분의 1 rho V2의 제곱 더하기 rho GY1, Y2 이렇게 적으면 되는데 뭐가 주어져 있냐면 최고 높이가 15m라고 주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뭐 물이건 아니면 보통 물체건 최고 높이라는 데가 어떤 지점이냐면 속력이 0이 되는 지점이죠. 이게 0이 또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조건이 더 들어있죠. 뭐냐면 소화 전의 지름은 호스의 지름보다 훨씬 크다. 자, 요쪽 지름이 A1, 호스의 지름이 A2인데 어때요? A1 곱하기 V1은 A2 곱하기 V2라는 요식은 이름이 뭡니까? 연속방정식. 요 면적과 속도의 관계를 표현해주는 그 연속방정식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V1이 얼만지를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V1 어떻게 구해지냐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해지는데 애초에 V2가 0이었을 뿐만 아니라 0이 설사 아니라고 하더라도 A1이 A2보다 무지무지하게 크다는 가정이 있으면 V1은 거의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크기가 거의 크기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속도의 세기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것도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 지점에서의 압력 대기압 1기압을 집어넣고 여러분들이 P1을 구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P1은 P2 더하기 rho GY2. Y2에 15m 집어넣으시고 P2에 1기압 집어넣으시고 이래가지고 P1을 구하시면 된다. 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숫자 계산 직접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9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예제를 통해서 풀어드렸던 그런 문제죠. 비행기 날개가 받는 힘의 세기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비행기 날개가 이렇게 생겨야지 비행기가 뜰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위가 더 볼록해야 비행기 날개가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 어떤 조건들이 주어져 있는지 보시면 비행기 윗면을 지나는 속력이 70m/s, 그러니까 V2는 70m/s라고 하고 아랫면을 지나는 속력이 얼마로 주어져 있나요? 60m/s로 주어져 있죠. 그 다음에 비행기의 질량이 주어져 있고 날개 면적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비행기에 작용하는 R자 힘이 얼마냐, 이걸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힘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얻어내는 게 뭐예요? 압력 차이가 얻어지는 거죠. 거기에다가 뭘 곱해야지 된다고요? 비행기의 넓이를 곱해야 힘이 날개의 넓이, 날개의 넓이를 곱해야 힘이 나온다. 자, 압력 차이 어떻게 구해집니까? 요 높이 차이를 무시할 때 베르누이 방정식이 어떻게 적혀지죠? P1 더하기 2분의 1 rho V1의 제곱은 P2 더하기 2분의 1 rho V2의 제곱. 자, 원래 양변에 rho GY1, rho GY2가 들어있는데 높이 차이 무시했기 때문에 사라진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알아내고자 하는 게 뭡니까? 1번 지점에서의 압력 차이 곱하기 2번 지점에서의 압력 차이는 어떻게 표현되죠? 2번 지점에서의 속력이 더 크니까 1번 압력이 더 커야 된다. 다시 말해서 밑에서 위로 미는 압력이 작용한다. 그죠?
여기에다가 멀고 폐허 비행기 날개의 면적이 16.2제곱미터로 주어져 있죠. 예. 양변의 비행기 날개의 넓이를 이렇게 곱해주면은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힘이 나온다. 요 숫자 직접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 사람이 물속에서 잠수할 때 호흡용 플라스틱 대롱 윗부분을 이제 수면 위로 내놓으면, 문제가 굉장히 길죠? 숨을 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다고요? 일정한 깊이 아래로 내려가면 그게 불가능하다. 왜 그렇죠? 우리가 숨을 쉰다는 건 가슴이 이렇게 커져야 되죠. 이렇게. 예. 근데 내려갈수록 물의 압력이 크니까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가슴을 밀 수 있는 힘보다 더 센 힘으로 물이 밀면 숨을 못 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묵직한 산소통을 메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산소통에서 이 고압 산소가 뿜어줘야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가슴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힘으로 숨을 쉴 수 있는 게 아니라 산소통에서 큰 압력으로 뿜어줘야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롱으로 숨을 쉴 수 있는 한계 깊이가 얼마냐 이거를 묻는 문제죠. 자,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계산하시면 돼요? 문제에서 뭐가 주어져 있냐면은 대기압을 포함해서 가슴에 작용하는 힘이 400N일 때까지만 사람이 숨을 쉴 수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숨을 쉬면서 가슴을 미는 힘이 한 400N까지 밀 수 있다는 거죠. 요거보다 큰 힘이 밖에서 밀어주면 숨을 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럴 때 사람의 가슴 면적이 주어져 있고 어느 정도 깊이까지만 숨을 쉴 수 있는가. 자, 어떻게 계산하시면 돼요? 요 물속 깊이 h만큼의 물의 무게가 사람의 가슴을 미는 힘 얼마예요? rho gh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근데 원래 여기 대기압을 더해줘야 되는데, 예? 예. 요게 대기압이 다 고려가 된 게 400N이라고 돼 있죠? 예. 그죠. 그래서, 대기압을 포함해서 400N. 그래서, 요게 400N 나누기 얼마를 하시면 되죠? 그 가슴의 넓이 0.09제곱미터. 이렇게 해가지고, 깊이를 구하시면은 약 45cm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1번 보시면 요 아까랑 아주 비슷한 문제인데 이번엔 뭘 더 구하는 문제인가요? 이 물탱크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는 문제는 아까랑 똑같은데 요 속력 구하는 문제는 아까 얼마라고 계산이 됐었냐면은 EGH 뭐가 H라고요? 요 수면으로부터의 높이가 small h입니다. 그 그림에서 요 수면으로부터 바닥까지의 높이도 스몰 h로 되어 있는데 그걸 라지 h로 고쳐주시고, 예. 이럴 때 요 뿜어져 나와가지고 땅에 닿을 때까지 수평 도달 거리 x 구하는 문제죠. 자, 이거 어떻게 구하시면 된다고요? 지난 시간에 이미 한번 식으로 만들어 봤죠? 요게 수평 방향으로 물이 뿜어져 나가는 속도니까 여기에다가 시간, 어떤 시간 땅에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곱하시면 되는데 그 시간은 어떻게 구한다고? 요 높이. 요 높이가 얼마예요? 지금 라지 h 빼기 스몰 h죠. 그죠? 요만큼의 거리를 물이 자유낙하하는 거니까 2분의 1 gt 제곱해 가지고 시간을 구해서 어떻게? 2에 라지 h 빼기 스몰 h 나누기 g 이렇게 구해 가지고 X는 어떻게 된다고? V 곱하기 요 시간을 하면은 X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답이 요거 요거 곱하면 루트 안에 들어있는 중력과 속도는 약분되고 루트 2, 루트 2는 2로 나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스몰 h 곱하기 라지 h 빼기 스몰 h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그 숫자들만 다 집어넣으시면 답이 나오죠. 그래서 2 곱하기 루트 50 정도 나오는데 여러분들 루트 50이랑 가장 가까운 숫자 얼마 정도 될까요? 77에 49, 그죠? 그래서 14보다 조금 큰 숫자가 답이 될 거다. 네. 계산기 없어도 그렇게 짐작하시면 되는 거죠? 답이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 뭐 이건 그냥 어때요? 이 다른 물질들이, 다른 네 가지 유체들이 지금 층을 이루면서, 아래로 쭉 쌓여 있는데, 밀도의 대소관계 찾는 문제죠.
아래쪽에 있을수록 밀도가 크게 좀 묵직한 게 밑으로 내려가고, 뭐 이거는 뭐 그냥 딱 찍으시면 됩니다. 답이 4, 3, 2, 1 순서로 밀도가 크다. 자, 그 다음에 13번 보시면은 다음과 같은 압력계에 가스와 액체가 있을 때 가스의 밀도가 주어져 있고 액체의 밀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림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그림을 그려서 한번 확인을 해봤던 기체 압력계 그림인데 이렇게 그려져 있고 높이가 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H. 여기는 다 똑같은 액체입니다. 기체가 이렇게 밀어주는 압력이 뭘로 표현된다고요? 액체의 요 무게에 의한 압력과 같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럴 때 조심하셔야 될게 기체의 압력은 rho gh에다 대기압 더해줘야 된다는 거. 그죠? 대기압 더해줘야지 기체의 압력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딱 기체의 압력 P를 구하라는 문제고 액체의 밀도 주어져 있고 중력 가속도 10으로 보고 높이도 주어져 있지요. 높이도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대기압 1기압 1.013 곱하기 10의 5승 뉴턴 퍼 미터 제곱 미터 제곱 요걸 더해줘야 답이 나온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14번 보시면은 자, 그림과 같이 관이 높이 차이도 나고 굵기 차이도 나는 그런 곳을 쭉 지날 때,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굵은 관을 지났다가 다시 여기에 이렇게 올라가서, 높이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대롱들이 달려있죠. 요 대롱이 뭐냐면은, 유체가 지나가면서 여기 어느 높이까지 올라오느냐 하는 게뭘 나타내요? 요 지점에서의 압력을 재주는 압력계의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자, 그럴 때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건 뭐냐면은 여기를 지날 때와 여기를 지날 때 일단 뭐가 달라질까요? 넓으니까 속력이 느려져요. 네. 그죠? 좁은 관을 지날 때보다 넓은 관을 지날 때 속력이 느려지고 근데 속력이 느려진 만큼 어때요? 압력이 세지죠. 그 압력이 세진다는 건 여기가 지금 B고 여기가 C고 A인데 이 높이가 많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근데 높이 차이의 효과도 있죠. 네. 이 관의 굵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속력이 느려지는 효과도 있지만 높이 차이의 효과? 그런데 높이 차이의 효과는 이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 지금 여길 기준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더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걸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높이 차이는 이 속에 이미 고려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PB에 rho G에 YB 더하기 2분의 1 rho VB의 제곱은 똑같이 이제 인덱스만 바꿔가지고 다시 쓰면 되죠. 지의 제곱. 그래서 B에서 속력이 낮아진다라는 거. 예, 속력이 낮아지니까 어때요? 이거 전체가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니까 요거랑 비교해 봤을 때 이거 전체가 커지기 때문에 이게 더 올라갑니다. 이쪽보다.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더 올라간다는 거 이해가 되시겠어요? 요게 더 많은 길이를 차지하고 있어요. 원래부터 많은 길이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와 C를 비교해 봤을 땐 높이가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의 굵기가 같다고 그랬으니까 속력 차이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쪽이 더 낮아졌어요. 낮은 위치로 갔습니다. 낮은 위치로 가면은 어때요? 이렇게 따져보시면 되죠. PA 더하기 로, G, Y, A, 그죠? 는, P, C 더하기, 로, G에 Y, C,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 이게 더 낮아졌죠. 위치가 낮죠. 바닥으로부터. 이게 더 많이 올라갑니다. 네?
그 결과적으로는 요 차이가 뭘로 표현되냐면 요 높이 차이로 표현되는데, 그래서 요게 많이 올라간 것만큼 딱 요만큼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답을 보시면 A와 C가 같고 B가 제일 높게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15번 문제 보시면은, 자, 그림에서 이 파이프 속에 어떤 유체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양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 뭐 단위가 뭔지 크게 고려하실 필요가 없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기준을 정합시다. 들어오는 걸 플러스, 나가는 걸 마이너스. 기준을 정해보죠. 그래서 순서대로 싹 합쳐보세요. 3부터 시계 방향으로 쭉 한번 합쳐볼게요. 3만큼 들어가죠. 플러스 3. 그 다음에 5만큼 들어가죠. 네. 4만큼 나오죠. 그 다음에 3만큼 또 들어가네요. 그리고 A만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더하기 A 합시다. 만약에 A가 양수가 나오면 들어가는 거고, 음수가 나오면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만큼 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걸 다 합쳤을 때 얼마가 돼야 됩니까? 들어가는 거 플러스로 생각하고 나가는 거 마이너스로 생각하고 다 합치면 얼마가 돼? 0이 돼야 되죠? 정상 상태 조건. 그래서 A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양들이 전부 얼마입니까? 11. 나가는 양 합치면은 6. A 아직 모르는데 합쳐서 0이 되려면 A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란 얘기는 뭐예요? 5만큼 시간당 나가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이게 들어가고 나가는 부피량을 계산을 하는 거니까 이게 일종의 연속방정식입니다. 연속방정식 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16번 보시면, 바닷물이 담겨 있는 높이가 11m인 밀폐된 탱크에서 물 위에 계기 압력이 3기압인 공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물탱크 위에 그냥 대기가 누르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3기압짜리 공기가 누르고 있다는 거죠. 그 바닥에서 물이 흘러나간다. 자, 그럴 때뭘 구하라는 문제입니까? 작은 구멍을 통해서 물이 나오는 속력 구하는 문제입니다. 또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하시면 여기가 1번 위치인데 기준으로 잡고 2번 위치 기준이 높이가 얼마예요? 11m. 자, 그래서 베르누이 방정식 적어보시면은 P1 더하기 로 G의 Y1. 근데 요 항은 0이 되고 더하기 2분의 1로 V제곱이죠. V1의 제곱. 요 V1을 우리가 구해야 될 거고. 자, 요것과 뭐가 같아야 된다? 2번 위치에서 P2 더하기 로 GY2 더하기 2분의 1로 V 2의 제곱을 더해야 되는데, 자, 요 Y2에는 11m를 집어넣으시면 되고, 여기서 눌러주는 대기압을 고려를 해주시면 됩니다. 1기압. P1은 3기압. 그래서 P1과 P2의 차이만큼이 이제 요쪽, 우변으로 나머지 항들을 모으면 되는데, 모으기 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얘가 0이에요. 물이 엄청나게 큰 물탱크라고 생각하면은 얘가 내려오는 속도가 거의 0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요걸 모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계산을 해야 됩니까? 요 속도 구하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요거 남기고 나머지 다 넘겨서 계산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다시 써보면은 2분의 1 로 V1의 제곱은 로 G의 Y2 더하기 요거 빼기 요거,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속도를 구해 보시면 되겠다. 숫자 계산 여러분들 직접 해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17번 보시면은 다음 중 유체가 파이프를 통해서 흐르는 속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뭐쭉 5번까지 보기들을 훑어보시면, 압력 차이를 감소시키면은 속도가 줄어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베르누이 방정식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높이 차이가 없다고 가정을 하고, 높이 차이가 없다고 가정을 하고, 요 PB와 PC가 바로 압력 차이죠. 요게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PC의 제곱 빼기, VC의 제곱 빼기, VB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요 B에서 흐르는 압력과 C에서 흐르는 압력 차이가 세다면 속도 차이가 세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기준이에요. 기준으로 잡았을 때 요 압력 차이를 크게 해줄수록 C 지점의 속도가 빨라지는 건데 요 차이를 줄여주면은 이게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예, 압력 차이를 줄이면 속도를 줄여주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죠. 반지름을 감소시킨다. 이 표현이 잘못돼. 반지름을 증가시켜야지 속도가 줄어들죠. 예. A1V1은 A2V2 연속 방정식에 의하면 자 이게 이 반지름에 의해서 면적이 결정되는데 면적과 속도의 곱이 언제나 일정하죠. 그래서 만약에 넓이가 커지면은 속력은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예. 보기를 증가시킨다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그럼 맞는 말이 되는 거고 점성. 점성은 끈적끈적한 정도를 표현하는 성질이죠. 유체가 끈적끈적할수록 속도 느려지겠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2, 3, 4는 다 답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길이는 상관이 없죠. 네, 길이는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보시면 혈액 위에 반지름이 0.875cm인 고리를 천천히 잡아당기면서 혈액에서 고리가 떨어질 때까지 힘을 재서 표면 장력을 구하려고 한다. 자, 표면 장력 표현하는 식 어떻게 되죠? 일반적으로 표면 장력 감마는 길이당 작용하는 힘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왜 길이당이냐? 자, 예를 들어서 유리 위에서 물방울이 이렇게 있을 때 이 표면 장력이라는 건 요 경계에서 작용하는 힘이에요. 요 경계에서. 왜? 요 가운데 들어있는,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이제 물방울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요런 데 있는 물방울들은 어떻습니까? 사방에서 물분자가 당기는 힘을 받아서 힘들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때요? 이쪽에서 이렇게 당기는, 이게 평형이 아니에요. 안쪽으로 끌어 당기는 알짜 성분이 남죠. 그게 바로 표면 장력이에요. 그죠? 상식적, 안쪽으로만 알짜 힘이 작용해요. 뭐, 양쪽으로는 상쇄되고, 요 안쪽으로만 힘이 작용이 된다. 그래서 이제 요 척도가 뭐냐면 요 둘레당 얼마의 힘이 작용하는가 길이당 힘으로 표면 장력을 나타내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정확히 표현을 안 했는데 이게 물방울 같은 게 아니라 필름 얇은 막이다 에? 비눗방울 같은 거다 그러면은 두 배로 나눠줘야 됩니다 이걸 왜 그럴까요? 이 필름의 경계를 보시면 어떠냐면 이 분자들이 여기 들어있는데 예? 경계가 두 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죠? 이쪽 경계에서 작용하는 표면 장력 이쪽 경계에서 경계가 두 개이기 때문에 2로 나눠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요 고리를 이 피죠. 피라고 하는 것보다 혈액이라고 하는 게 좀 낫겠죠. 예. 고리에 혈액을 묻혀가지고 싹 들어요. 그럼 혈액에 필름을 뜨는 거예요. 필름을 뜨는 거기 때문에 요 E를 고려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L에는 뭘 집어넣으면 되겠습니까? 고리가 지금 동그란 모양의 고리니까 이 원 둘레의 길이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L에다가는 2파이 R을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고리의 무게 외에 요 힘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0.161N. 그 힘을 여기다 집어넣으시고 길이에다가는 원 둘레의 길이 집어넣고 표면 장력을 계산하시면 되겠다. 네. 계산을 해보시면 한 0.416N/m 정도가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 정도로 문제풀이를 마치고 네, 다음 시간에 8장 파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